성인의 다육이야기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오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청인에는 하우스를 가지 않고요. 집안에 있는 아이들 잠시 물 주면서 문 열고 들어와 보니 너무 싱그럽고 예뻐서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청인의 집은 확장형이라서 베란다가 없어요. 베란다가 너무 좁아서 이 좁은 공간에 제가 키우고 있는 초록식물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뭐 아침에 물 주려고 문 열고 들어오면 너무 상큼해서 기분이 많이 좋아진답니다. 청인애가 키우고 있는 안방 베란다의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물마도 지금 제가 외목대로 키워보려고 작은 아이들 사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저안에 제라늄도 참 정말 너무 예쁘게 계속 한 달 넘게 꽃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요 율마들은 제가 키운 지 한참 오래되었고요. 새내기 율마들 요 작은 2,000원짜리 사서 요래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을 외목대로 키워서 저 큰 아이처럼 저렇게 풍성하게 키워볼 계획입니다. 제라늄들도 꽃이 너무 예쁘죠? 꽃불. 예뻐요. 지집은 하지만 그래도 보는 즐거움이 아주 크답니다. 예뻐요. 그죠? 개인적으로 여기 원한 핑크색이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들은 범유다. 이것도 조금 사가긴 했는데 청이가 사랑해 청아 너를 사랑해 사랑해 청아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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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 청이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 청이가 사랑해요 라는 말을 참 잘하는데요. 이렇게 카메라만 들이대면 애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네요. 청이 야놈이 카메라가 싫은가봐요. 카메라 울렁증. 청아 청아 야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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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구 싫은가봐요 카메라가. 아 깨물어. 이거 입질이 없는 아이인데 아 카메라만 들리면 요놈 똥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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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로 가느 야. 자 아이고 겁쟁이 까끙 엄마 발 아파요. 엄마야 어떡해 우리 애기가 엄마야 금붕어 물에 빠져버렸어요. 어떡하니 요놈이 야 니도 웃겼어? 응 웃겼어. 아 저 안에는 꽃냥기비, 물냥기비가 자라고 있는데 개구리 밥만 한가득이네요. 이 아이는 퓨어리스 토퓨어리용인데 마구잡이 자랐어요. 이 아이는 백원이야. 엄청나게 커요 키가. 이 정도 계속 커가는 아이를 제가 키가 너무 커서 뚝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순이 또 나와서 또 요렇게 엄청나죠? 키가 장난하네요. 꽃대도 이거 보세요. 정말 커요. 하나가 제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이파리 하나는 우와 정말 크죠? 또
100원이야, 꽃이. 감동아. 종이가 빠져버렸어. 싱거니움. 싱거니움도 참 예뻐요, 그죠? 이거는 보살이류. 커피. 앤스턴. 블루스타폰. 밑에는 지저분한 아이고 100원이야. 요 베란다 밖으로도 너무 재밌어.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집은 26장이랍니다. 지금 밖에는 요렇게 비가 많이 오고요. 저 밖에 끝에는 산인데 지금 비가 와서 산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상 성인의 베란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빠이빠이. 청이도 빠이빠이. 아, 우리 청이. 빠이빠이. 물에 빠진 청이. 건붕어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빠이빠이. 아이고. 빠이빠이. 안녕.